등산 중에 물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안 좋다. 아, 저도 물 마시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물을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분은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산 중에 수시로 물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추운데 배낭 풀고 물 꺼내서 먹는 게 이제 여건상 쉽죠. 쉽지 예.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출발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어도 1.5리터는 마셔줘야 돼요. 1.5리터요? 네. 그래서 보통 자기 체중의 2% 이상을 소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갖고요. 예를 들어서 70kg의 몸무게를 갖고 계신 분 같으면은 한 1.5리터 이상을 소실하면 안 돼요. 네. 호흡이든 땀이든. 그래서 그걸 항상 보충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왜 마셔야 되냐면은 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피가 끈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물은 계속 마셔줄수록 좋습니다. 네. 음악 크게 듣는 분 있다 그랬을 때 아 음악 들으면 안 됩니다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외부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인가요? 방해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보호 차원에서 산에 있는 동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산에 가면 바람 소리, 낙엽 소리, 땅 밟는 소리 들어야지. 트로트 꼭 크게 들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라디오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등산 문화 굉장히 스트레스. 그 뒤에 따라가면서 듣기 싫은 음악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궁금한 거는요. 이어폰을 꽂고 산행을 하는 거는 나중에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음악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주변 지형 지물에 대한 지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뭐 이게 길을 비껴주다 보면 산 쪽으로 비껴야 되는데 이 절벽 쪽으로 비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재빠르게 인지하고 민첩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소리 그다음에 판단력 이런 게 떨어져서 위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운동한다고 종종 건강에 좋으라고 맨발로 산행하시거나 뒤로 걷는 분들 뒤로. 많이 보거든요. 가끔 또 이렇게 손치고 앞뒤로 쳐주는 분들도 아주 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많아요. 우선 맨발로 걸으시거나 뒤로 걸으시는 건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아, 뒤로 걷는 네, 특히 우선 맨발로 걸으실 경우에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네. 동물이 아니라 네. 사람 발바닥은 그 맨발로 맨땅을 디디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발의 감각이 떨어지셔서 상처가 생기기 쉽고 상처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시고 네네. 그다음에 뒤로 걸으시는 거는 뒤로 내려오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렇죠. 뒤로 되게 올라가시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좋다는 이론은 네네. 이제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 올라갈 때는 이렇게만 올라갔던 건데 이제 뒤로 올라가면 이제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네. 그 거의 효과가 없고 아, 그래요? 또 저 아는 분 중에서는 네. 이게 등산 갔다 내려와서 술 한잔 하는 게 피로 회복의 최고다 스트레스에서의 최고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등산을 하고 내려왔을 때 먹는 술이나 음식이 뭐 조금 더 이렇게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산행 안에서 비록 그 밑으로 내려왔다 하시더라도 하시면 안 돼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쉽게 피로해져요. 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네. 아니고 등산에서 쌓인 피로가 있잖아요. 네. 그럼 피로를 간이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글리코겐을 해독하느라고 그 저 간이 일을 하거든요. 술에 네. 술로 들어온 걸. 네. 그래서 그걸 하시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술을 먹게 되면 괜히 사람들이 좀 용감해지죠. 네. 근데 그런 용감은 만용이니까 네. 내려올 때 막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도 좀 자기 기분이 업되면 다치기도 쉽고 네. 그래서 등산이라는 그 어떤 과정 내에서 음주는 퇴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영화 때 보면 체온 좀 올린다고 이렇게 맞아요. 마시고 이런 모습을 꽤 많이 봤는데 근거가 없나요? 이제 알코올을 마시면 화끈한 느낌이 있죠. 네네.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데 화끈한 느낌일 뿐이지 네. 체온은 그 궁극적으로는 그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체온을 뺏기죠. 네.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될 수가 있어서 실제 이제 하산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네. 산에 가면 정상주를 꼭 먹어야 되는 분위기. 저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분위기.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실제 북한산 그 산악구조대원의 말에 의하면 네. 실종 및 추락에 의한 사고가 나서
가보면은 출동을 해보면 음주인 상태가 굉장히 많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술 마시는 거는 민첩성이나 변별력이나 이런 거가 다 떨어지잖아요. 취한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아까 체온 조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운동은 땀이 나야 제대로 운동했구나라고 느끼는데 말씀하셨듯이 등산만큼은 예외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땀을 억지로 빼려고 그러는 거는 네. 이제 체중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사실 운동 자체가 이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등산에서 급격하게 체중 조절을 하시겠다고 뭐 거의 우비 수준의 옷을 입고 땀복이라고 하죠. 예. 그걸 입고 막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네. 오히려 수분만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탈수는 그 우리 몸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등산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거는 위험한 사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산에서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가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는 내가 체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유지를 하는 거지 이미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아무리 옷을 입어봐야 여기서 열이 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땀을 안 흘리게 최대한 땀을 안 흘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몸에 독이 되는 잘못된 등산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보니까 요즘은 가족끼리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등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와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등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행 코스 정하기.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 오른쪽? 자, 여기 메타세커에서 우리 갈 거지. 길이 두 갈래가 있잖아.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맞아. 그럼 어디야? 계단 어느 거 가야 돼?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올라가 봐. 함께 지도를 보며 아이가 주도적으로 산행 코스를 결정하게 되면 산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도 높이고 리더십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등산 두 번째. 열량 섭취는 수시로 하기. 칠 땐 꿀물이 최고. 자, 일단 꿀물을 한 모금 먹고. 열량을 낼 수 있는 달콤한 간식은 아이 배낭과 주머니에 챙겨 수시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 하나 먹고 가요. 꿀물과 초콜릿은 몸의 소화 흡수가 빨라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안전한 등산 세 번째. 오르막길은 어른이 뒤에서 잡아주기. 경사가 심한 곳은 어른이 뒤에서 잡아주며 발 디딜 곳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어른이 뒤에서 받쳐주며 따라갑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안전한 등산 네 번째. 내리막길은 어른이 앞에서 끌어주기.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는 내리막길은 특별히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위험물이 없는지 어른이 먼저 확인하며 아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이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산행 많이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화면에서 안내해 주신 방법대로 하면 아이와 함께 진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놀이처럼 간다고 생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산에 갈 때 자 어느 산을 가지, 어느 코스를 가지 이런 걸 아이들하고 함께 결정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지도를 미리 다운받거나 산 입구에 가면 요즘은 탐방지원센터나 뭐 관리사무소에 지도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느 코스를 갈 건지 함께 보면서 물론 뭐 그 전문적으로 지도를 보는 방법은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이정표가 다 있으니까 어느 길로 갈까를 아이가 함께 결정해서 걷는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산을 다닐 수 있으니까 어른 손에 끌려서 가는 산행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찾을 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의 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숲의 원. 예, 숲의 원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네? 이제 뭐 목적별, 뭐 높이별, 난이도별, 뭐 테마별 이렇게 구분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상지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보를 찾으면 좋습니다. 아까 그 화면을 보니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데 뭐 실제로 산에 가다 보면은 바람 소리, 뭐 새 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뇌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숲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그 마음의 안정과 그런 아하.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생겼다고요. 네. 네, 그래서 산에 가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앞세우고 걸으면서 이제 등산로도 한번 찾아보라 그래요. 아, 직접. 네, 그러니까 확연하게 등산로가 구분이 안 된 길은 뭐 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낙엽이 쌓인 등산로라면 사람의 발자국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은 낙엽이 부스러져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관찰해서 아하. 뭐 이쪽 같아요. 탐령처럼. 네, 저 이쪽이 그러면 그 성취감도 있고요. 네. 또 바위지대 나타나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길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안반지대도 마찬가지죠. 네. 사람이 발자국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좀 맨들맨들하죠, 표면이.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느껴지는 게 어린 뭐 초등학생 자녀도 좋지만 중고등학생 청소년 자녀들도 함께 산행하면 참 좋겠다 네. 싶어요. 그렇죠. 뭐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아이들 스트레스 많으니까 힐링도 시키고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가족 모두가 즐겁게 건강하게 등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잘못된 등산이 나의 건강을 망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아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아, 조금 아까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산에 가면 와이파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들을 좀 데리고 네. 예, 산에 가서 이렇게 예, 이런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없는 데서 좀 대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좋다. 들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등산할 때 이것만은 기억해달라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그 등산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네. 경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꼭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남을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멋지다. 네. 저도 준비된 산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산행 대상지에 대한 정보. 높이나 뭐 난이도, 특히 날씨, 네. 네, 날씨 상황 점검하시고요. 또 산행지에 적합한 장비 꼭 준비하시고 정확한 선택 요령을 알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체력에 맞는 오케이. 대상지를 선택해서 가면은 안전하고 예, 건강하게 네. 산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몸에 맞는 건강한 등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등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쁘게 빠르게 무언가 조급하게 살아오고 있는데 등산만큼은 욕심을 좀 더 버리고 느리게 걸으면서 느긋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 아마 우리가 심신을 챙길 수 있는 건강한 등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